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행정복지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혁신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임시 주민센터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는 건 물론 보다 다양한 여가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사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혁신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구역 신설 이후 5년 만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국도비 등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덕진구 장동 1원에 들어섰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행정 서비스 공간과 주민 여가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 주민 친화 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공간이 들어서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혁신동 주민들 간 문화 공간으로. 앞서 지난달 30일 그간 여의동에 속했던 만성지구와 두현, 용현 마을이 혁신동으로 편입됐습니다. 그간 생활권과 행정구역상 구분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편익이 기대됩니다. 이로써 혁신동의 총 인구는 3만 5천여 명. 임시 청사로 운영돼 왔던 기존 혁신동 주민센터와 만성지구 현장 민원실은 지난달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고요. 혁신동이 부러우면 다른 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전주가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전주시는 혁신동 주민센터를 지난 5월에 문을 연 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혁신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거점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